여러분들, 오늘 또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요. 내가 정말로 내가 진짜 착한, 난 진짜 좀 내 자신이 되게 착하다는 걸 지금 느꼈어. 오늘 느꼈어요, 오늘. 아까 퇴근하자마자 일어난 일인데, 예전에 방송하기 전에 그 학교 동창이 있습니다.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. 저는 되게 그 친구랑 오래 알았고 터울 없이 지냈으니까 굉장히 저는 그래도 제가 어려울 때 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. 뭐 별건 아닌데 당장에 5만 원이 필요했어. 야 친구야, 나 지금 5만 원이 필요한데 5만 원 좀 빌려줄 수 있냐? 내가 내일 모레 돈 나오니까 그때 갚을게. 이렇게 했어요. 뭐 그렇게 했는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요. 5만 원을 빌려달라니까 자기는 돈 거래 같은 걸 안 한대요. 조금 5만 원 때문에 그냥 뭐 차라리 없다고 하는 게 나을 텐데. 그러니까 저를 거래로 생각하니까, 저는 그 친구를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. 되게 서운했어요. 그 친구가 뭐 일을 안 한 친구도 아니고 한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였는데, 조금,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기 어렵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정도면은 정말 그냥 줍니다. 안 받을 생각으로. 그리고 상황이 안 급해 보였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급하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빌려달라고 하면 부담되는 것도 압니다. 근데 저는 돈을 빌려달라고 그렇게 막 쉽게 말하고 하지 않아요. 정말 어려울 때 빌려달라고. 너무 좀 어이가 없어서, 야 5만 원을 가지고 너랑 나랑 거래라고 얘기를 하냐? 내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내일 모레 준다니까?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세네 번 정도? 세네 번 정도를 부탁을 했어. 근데 칼같이 거절하더라고요. 칼같이. 그게 한 몇 년 전이에요? 몇 년 전. 방송하기 전이니까 한 4, 5년 됐어. 4, 5년. 근데 이 친구가 분명히 돈 거래 안 한다고 했잖아요. 근데 아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돈을 꿔달래요. 돈 좀 빌려줄 수 있냐? 이러는 거예요. 거기서 내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, 진짜. 그 말 듣자마자 갑자기 옛 5년 전에 그 일이 떠오르고 거기서 얘기를 할까 말까 막 이 생각을 했어요, 진짜.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너 5년 전에 나한테 그러지 않았냐? 이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? 이렇게 진짜 여기까지 나오는 걸 그냥 참았어. 거기서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 걸 참고 그냥 쿨하게 빌려줬습니다, 그냥. 100만원. 내일 준대, 내일. 내일 준대. 뭐 카드 값이 많이 밀렸대요. 땡큐. 여기 후보 하나 납셨네. 내 돈 다 거기 갔어. 아, 몰라. 뭐, 당장 뭐 내야 된대, 카드 값을. 땡큐. 내일 돈 나온다. 아까 가진 사람이 개인차가 있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영화급이네. 나는 그거를 절대로 개인차라고 생각을, 뭐 개인차일 수도 있어. 개인차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냥 자기 친구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냥 5만 주거든요. 땡큐. 내일이 모레가 되고 모레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. 아무튼 저는 그냥 줍니다. 한 5만 원 정도면 그냥 줘요. 저는 그래요. 뭐 개인차일 수도 있는데 진짜 얘가 내 친구고 내 사람이면 그냥 줘요. 땡큐. 역시 드맥스 답다. 밥값이나 소개팅비 같은 돈 이런 거 아껴서 누가 뒤털린다. 이렇게 손해를 본 뒤 또 메꾸려고 밥값을 아끼겠지. 아니라니까. 어쨌든 뭐 어디 도망갈 애는 아니에요. 뭐 얘가 일하는 데도 알고 있고 얘 집도 알고 있고. 땡큐. 내일 방송 제목 여러분 사기당했어. 아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땡큐.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. 내일 100만 원이 생길 텐데 왜 빌릴까? 카드 하루 연체하고 말지. 그 돈 받으려면 마음고생이 엄청날 것이다. 그러게, 내일 생기는데 왜 밀리지?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갔어. 근데 그것도 물어보려다가 땡큐, 내가 얘 성격을 아니까. 웬만한 월급날은 5회 배수인데 내일 며칠이냐? 내일이 모레가 되고 모레가 일주일 되고 일주일이 한 달 된다.
아니야. 아니야. 얘 그래도 자기가 뭐 돈 거래 뭐 어쩌고 뭐 그렇게 계산적으로 했으니까 뭐 안 갚지는 않겠죠. 그래도 갚겠지. 난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. 난 너랑 다르다. 난 너랑 생각하는 게 다르다.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. 난 이런 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어. 그냥 내가 물어본 거는 많이 급하냐 이거 물어보고 알았다 빌려주겠다 이 두 마디예요. 그냥 좋지 않아요? 땡큐 땡큐 땡큐. 난 너랑 다르다. 난 호구다. 그러니까 내 돈을 다 찾아라.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네가 옛날에 나한테 했던 거를 생각해 봐라. 되돌아서 네 스스로가 반성해 봐라. 뭐 이런 뜻으로 그냥 쿨하게 그냥 땡큐, 준 거예요. 땡큐. 아 새끼 그깟 돈백 빌려줘 놓고 더럽게 닥달아내라 줄게. 기다려 너 왜 이렇게 조잔하냐? 누가 보면 1,000만 원 빌려준 줄 알고. 야 이 새끼야! 야 100만 원이 씨! 완벽. 야 100만 원이 그 적은 돈이야? 땡큐 땡큐 어? 땡큐. 근데 확실한 건 드백스 퇴근하는 시간이면 어차피 드백스한테 빌리나 내일 돈 들어온 다음에 내나 카드값 내는 건 똑같다. 그러니까 그거가 맞는데 왜 빌려달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유 안 묻고 그냥 빌려줬어요. 땡큐 땡큐 땡큐.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 사설 배팅했고 내일 일어서 줄 돈 없다. 아이씨 아니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야 그런 거 아니야. 사람을 이상하게 보시네. 샌드백님의 인생 경험비 10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. 아니 그레이트레이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. 내일이나 모레 시청자 수 먹여급으로 커지는 거 아님. 아니 연락은 종종 하고 있었고. 땡큐 땡큐 땡큐. 알았어. 통 큰 남자 드백스 부천 고객 약정 끝나기 전에 밥이나 사라. 살 거야. 살 거야. 땡큐 땡큐 땡큐. 그래 희망적으로 얘기하자. 내일이나 모레 시청자 수 먹여 성자 가자. 긴장돼.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,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저는 이 친구한테 그냥 네가 진짜 내 친구라면 네가 옛날에 나한테 5만원 가지고 돈거리 어쩌니 이런 거 얘기했던 거를 한번 후회, 네 스스로가 생각하고 후회해보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어차피 뭐 갚는다는 것도 내일 갚는다니까 그냥 준 거예요. 사람한테 땡큐 땡큐. 드백스가 돈을 빌려준 이유에 나는 너와 다르다임. 시청자한테는 생크루즈 소리 듣지만 주변인에게 쓸 때는 쓴다. 3. 당분간 방송거리 생김. 야마 뭘 방송거리. 야 이 자식아. 야마 땡큐 땡큐 땡큐. 편하게 생각해. 그깟 100 택시 10번도 못 타. 야 이 새끼야. 택시 택시 얘기만 해 임마. 음식이야 택시. 땡큐 땡큐 땡큐. 편하게 생각해. 일본에서 무전 주식한 돈을 친구에게 여러 번 썼다고 생각해.